12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이번에는 좀 색다른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니까 import journal from journal.mjs 파일에서 import journal을 가져오는 겁니다. journal.mjs 파일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벤트 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날 다람쥐로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true 혹은 false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엔트리가 몇 개가 있느냐 하니까 9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90개의 엔트리를 작성되어 있고 그런 다음에 export default journal 해주고 있죠. 얘를 불러오는 거예요. 불러오는 것이 여기서 import journal 가져오는 겁니다. 이러한 import 문장을 지금 Node.js가 아직 정식으로 지원하고 있진 않아요. 보통 require를 쓰게 됩니다. Node.js에서는 require를 쓰지 않고 import로 바로 하게 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왜냐니까 require를 쓰게 되면은 바벨을 또 써야 돼요. 바벨. 그러니까 일이 번거롭죠. 그래서 import를 쓰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바로 이런 과정이 없이 바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는 노드의 정식 2019년 3월 기준으로는 노드의 정식 기능은 아니에요. 실험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파일명을 m으로 붙이고 있어요. mjs. 저널도 mjs. 실험적인 기능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컴파일할 때도 experimental modules 해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이 동작하게 됩니다. 그냥은 동작하지 않습니다. 동작을 해볼까요? 그럼 결과적으로 요거 코드에 따라서 요런 결과값이 나왔어요. 이 결과값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니까 여기서 나왔습니다. 컨솔로그. 그죠? 컨솔로그에 table4라고 하는 펑션이 있고 이 펑션에다 이벤트와 저널을 넣었습니다. 이벤트는 피자를 넣었고 저널은 우리가 가져온 이 저널이에요. 그죠? 여기서 가져온 겁니다. 여기죠? 가져와서 다른 파일에 정의되어 있는 변수나 펑션을 불러오는 방식으로서 Node.js에서 import를 그냥 바로 쓰는 방식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건 처음 보셨을 거예요. 자, 어쨌거나 어쨌거나 그래서 table4에다가 이벤트를 피자를 넣습니다. 피자를 넣고 그런 다음에 저널을 전달했을 때 이벤트와 저널 들어갔죠. 테이블 일단 000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첫 번째 제로는 인덱스. 인덱스 번호가 0, 1, 2, 3이 되겠죠. 그죠? 인덱스. 컨솔 로그 했을 때 어디 무슨 말입니까? 컨솔 로그. 그래서 테이블의 첫 번째 인덱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1번, 2번, 3번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일단은 이걸 좀 지워놔 볼까요? 지워서 될 일이 아니었네요. 됐, 됐습니다. 자, 이런 구성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게 3이 돼야 되겠죠. 3입니다. 했을 때 요것만 따로 떼서 보겠습니다. 요것만 따로 떼서 console log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각각의 값이 어떻게 되나요? 얘도 제로 나오고 얘도 제로가 나오고 얘도 제로 다 제로가 값이 나오죠. 이게 지금 시작하는 기본적인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죠? 테이블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요것을 무시하고 요것을 지워버리고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제가 코드를 닫아놨죠? 닫아놨는데 저널의 랭스 피자와 저널을 넣었을 때 첫 번째 엘리먼트에는 피자도 나타나지 먹지 않았고 다람쥐로 변하지도 않았고 그렇죠?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피자는 먹었지만 다람쥐로 변하지 않은 것. 세 번째는 아니죠. 다람쥐로 변하진 않았지만 피자를 먹은 것이 요겁니다. 얘는 피자는 먹지 않았지만 다람쥐로 변한 겁니다. 요거는 피자도 먹고 다람쥐로 변한 거예요. 1, 2, 3, 4. 여기 있는 그림을 보면은 요게 인덱스 첫 번째 번호 0이고 0고 이게 1번입니다. 0, 1, 2, 3. 이해되시죠? 0, 1, 2, 3. 요 순서입니다.
자, 요 순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여기 전월 값을 불러오는 거예요. 불러와서 각각의 경우 결과 어떻게 나왔었나요? 76, 9, 4, 1 네 개를 다 합치면 90이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도록 한번 여기 코드를 완성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죠? 열어보면 코드가 있습니다.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먼저 구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코드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시면 이해가 되시나요? 제일 먼저 인덱스 번호를 정하죠. 그러니까 피자를 먹게 되면 이벤트 피자를 먹었잖아요. 피자가 이벤트에 포함되면 인덱스는 1이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다람쥐로도 변했으면 인덱스는 1에다가 2를 합쳐서 인덱스는 3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피자는 먹지 않았는데 다람쥐로만 변했으면 인덱스는 2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또 내가 저기 뭐예요? 다람쥐로 변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피자도 먹지 않았으면 인덱스는 제로가 되겠죠? 그 상태에서 제로부터 제너럴의 랭스가 90이잖아요? 90번이 될 때까지 요 테이블의 인덱스의 값들을 1씩 추가하는 거죠. 그러면 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굉장히 짧으면서도 굉장히 깔끔하죠. 코드가 그죠?